2023년 6월 12일 아침 7시 30분입니다. 지금 남유리역 3번 출구 트램 공사 현장인데 또 오늘은 얼마만큼의 진전이 있을지 궁금하여서 잠시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. 지난 제가 6월 7일 날 업로드한 영상에서 보던 저렇게 벽돌을 쌓아놓고 옮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또 무슨 상황인지 되게 궁금하네요. 또 변화되는 모습이 궁금해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봅니다. 우와! 그 벽돌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부분 펜스가 벗겨진 상태로 있네요. 2023년 6월 12일 오전 7시 50분입니다. 지난 제가 7일 날 와서 여기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곳을 촬영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요. 별다른 진전은 없고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은 이 길이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 높이 정도를 파고 땅을 팠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램이 지나갈 길을 만드느라고 땅을 딱 요만큼을 파 놓았네요. 또 그만큼을 이렇게 시멘트로 메꾸는 작업을 해놨네요. 그리고 저쪽 전방에 12시 방향 전방에 보이는 포크레인이 여전히 땅을 파고 있는 것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얼만큼 또 땅을 더 팠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전히 흙파는 일을 하는데 오늘은 이쪽 흙을 파서 저쪽 물 있는 쪽으로 메꾸는 작업을 하네요. 땅에서 물이 솟은 건지 아니면 수도관이 터진 건지. 8시거든요. 오늘도 여전히 다른 곳은 다 멈춰 있고요. 창곡전 옆에 이렇게 땅 파고 흙 퍼나르고 하는 일만 연속입니다. 오늘도 포크레인이 열일 중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. 파이팅!